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엔비디아의 효과가 조기 소멸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그러니까 어젯밤 출발할 당시에는 상승으로 갔는데 결국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전강후약의 모습으로 주저앉으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 역시 이제 그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87%로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서 출발부터 1.27%나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냥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하락하는 시장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뭐 종일 매도 우위를 고수했고, 개인만 매수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하루 종일 그냥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19.14포인트, 어제보다 0.73%가 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1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7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81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하락을 좀 줄였고, 장중에 아주 잠깐이지만, 플러스도 좀, 그러니까 900,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902포인트 이렇게 찍으면서 갔었지만 이 플러스권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오후에 들어가면서 오후 3시가 좀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좀 변하면서 지수 하락폭도 줄이고, 그랬던 게 이제 조금 특이한, 외국인들이 끝날 때 이제 코스닥에 있는 그 2차전지 소재 쪽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9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7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99.38포인트, 어제보다 0.26%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기술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첫 시세가 오늘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양봉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또 윗꼬리도 달리는 모습이고 뭐별 느낌 없는 그런 형태다. 오늘은 뭐그 기술적인 면이 그렇게 부각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환율은 서울 외환 시장에서 1325.20 으로 끝났습니다. 1325원 20전. 그러니까 어제보다 2원 6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유일하게 모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313억, 기관이 251억을 샀고요. 외국인들은 현대차 165, 기아 15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제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서로 그 1위를 놓고 뒤집혔다, 뒤집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 이제 에코프로, BM이 다시 1위가 됐어요. 한 250억 정도 차이로, 에코프로, BM이 시총,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가 2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을 73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무려 12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NF도 180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 DX는 8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151억을 순매수했는데, 에코프로는 73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224억을 순매수하고, 포스코 DX는 16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역시 이제 오염수 방류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오염수 방류 관련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부터 일본이 방류를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소금 거래 같은 것도 급증을 하고, 또 외국, 중국 같은 데도 뭐 엄청나게 소금 사재기 막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계, 그 수산물 대체로 양돈, 또 이게 움직이니까 사료,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특이한 게 화장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까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답니다. 중국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 화장품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좀 반사의 이익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중국 SNS에서 일본 화장품 리스트가 돌아다닌대요. 이게 안정성에 의혹이 있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쪽 화장품이 반사의 이익을 좀 보지 않겠냐,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면세점도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제 단체 관광객 풀고 나서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는 게 우리 쪽에 오는 관광객의 거의 10배입니다. 여러분, 뭐, 그러니까 뭐,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만 우리 쪽에 와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역치료제. 이거는 이제 세계 각국에 요새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아닌데, 바이오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가 세계 각국에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 확장을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CAR, NK, CAR, MIR 뭐 이런 것들을 국내 바이오 업체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그 유전자 변형 그 세포 치료제 이쪽 시장이 2026년에는 24조 원 정도 규모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바이오 솔루션. 이거는 연골 치료제, 카틀라이프인가. 이게 이제 미국 FDA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좀 움직였고요. 포스코 DX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로, 이전 상장, 때문에 지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잭슨홀 미팅, 이제 오늘 밤 새벽 사이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장이 잔뜩 움츠린 그런 모습을 보인 시장이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좀 강한 반등력이 저도 한 이틀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여진이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주말이 좀 플러스로, 어찌 됐거나 뭐 얼마가 플러스가 되건 간에 플러스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멸돼 버렸어요, 그 힘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뒤따라서 압박해 오는 잭슨 홀 미팅에서 있을 법한 일에 대한 이제 뭐 우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어쨌든 간제 생각엔 주말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까지만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그 꿈도 너무 뚱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좀 냉정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는 대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이 좋게 되려면, 주가가 오르려면, 저금리로 그 회귀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혔고, 그래서 우리 저금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의 뭐 지배적인 의견들은, 과거 같이 저금리로 회귀하는 거는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라는 표현으로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금방 금리가 내리고 이런 거는 좀 어렵게 생겼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람들의 논거는 이런 거죠.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야 니네가 어떻게 버틸 거야 경기 침체를 하고 그랬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미국도 그렇고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다 뛰어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어닝 서플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나이키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 몇몇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뛰어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리세션이냐 이거죠.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고용 좋죠. 그런데다가 금리를 5.5%까지 끌어당겨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애초에 얘기했던 목표치까지 그 잡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만만치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못 내리죠. 금리를 못 내리죠. 여기서 금리 잘못 내리면 또 그러니까 금리는 쉽게 후퇴를 못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주시장이 어렵다. 그리고 상당 기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이낸셜 리프레션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고물가를 인정하면서 고금리를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오히려 상당 기간 금리를 좀 고금리를 끌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 우리 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걱정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지나면 다 해결 날 문제입니다. 뭐 우리끼리 뭐 백날 이래봐야 소용없고 오늘 다 되는데 이 미국 와이오밍 주에 있는 이 잭슨홀, 잭슨홀에서 이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저도 기대가 되죠. 뭔 사람 기대되죠. 이거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좀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잭슨홀이라는 동네가 이게 길이가 한 89km 되는데 이게 해발 2100m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일종의.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옆에 더 큰 산들이 많아서 이렇게 산골짜기 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산 사람들이 이게 잭슨스 홀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홀은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뭐 골프 칠 때 뭐 1번 홀, 2번 홀, 그 구멍이죠. 홀. 그런 뭐 철자는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홀이라는 게 큰 산골짜기를 이렇게 지칭할 때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스 홀이죠. 와이오밍 주에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파월이 이 어느 정도 깊이의 홀에다가 이 시장을 빠뜨릴 건가 이게 이제 오늘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금리를 유지한다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어느 강도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1978년도에 그냥 만찬 형태로 이렇게 갖고 농업 관계 얘기를 주로 하던 이게 만남인데 지금은 이제 세계은행 총재들 뭐 주요 세계 주요 은행 총재들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하는 이제 중요한 미팅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금리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형태로는 이제 캔사스시티 그 연방 은행이 이제 주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오늘 밤 새벽에 이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될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여러분은 뭐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일어나시면 다 아시게 될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한 단어 한 단어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이 엔비디아의 그 파워도 조기 마감되고 뭐 이렇게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려봤지만 지금이 굉장히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오늘 밤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 어느 때도 안 중요한 쪽은 없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슬곤생에 제가 그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꿈을 꾸죠.
뭐 악몽 말고 되게 이제 좋은 꿈, 꿈, 희망. 예. 주식 투자도 그런 거죠. 꿈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런 꿈이 전부 주식시장에서 현실화된다면 뭐 모두가 부자가 되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투자는 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잘 오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작업이 주식투자예요. 근데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꿈은 꿨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또 새로운 꿈을 꿀수 있는 상황이 또 오고 그런 거니까 주식 투자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그 슬골생 보니까 많이 좀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뭐두번 정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슬권생이요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뭐 어쨌거나 주말은 잘 보내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장과 또 싸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정리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월요일날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얘기 있으면 제가 중간에라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